너무 힘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리님께서 오늘 결혼식을 올리셔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제 식사 마치고 그냥 또 이렇게 돌아가면은 운전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밤이 될 때까지는 요 창원 구경 좀 하고 카페도 가고 밤에 좀 차가 없어지면은 가려고 해요. 운전 바로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어디 막 구경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왔는데 여기는 주남저수지라는 곳이에요. 창원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좀 하고 카페 가서 제 맥북도 챙겨왔거든요. 아,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나가서 좀 걷고 자연을 좀 만끽하면서 힐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니터에 지친 눈과 또 컴퓨터 책상 앞에서 지친 몸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남저수지인데 이제 저수지가 이쪽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애기 부들이라는 거래요. 부들, 부들부들. 설마 부들부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부들부들 한다고 하는 거 아니죠? 모르겠다. 좋다. 날벌레가 좀 있는데, 그래도 괜찮네. 카메라 무거우니까 조금 놓고 걷다가 다시 찍을게요.
너무 좋다. 너무 이쁘죠? 와, 완전 힐링은 제대로 되네요. 좀 힘든 게 사라졌어요, 약간. 짱! 네, 아, 주남주와 수지 아주 만족스럽게 잘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 아까랑 완전 다르죠? 실제로 보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확실히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한데 오히려 날벌레가 엄청 많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요 바로 앞에 카페 주남이라는 유명한 뭐 베이커리 겸 식당 겸 카페가 있는데 혼자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다음 뭘 할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뭐 야경을 볼 만한 곳이 있다면 이따가 마저 보고 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고! 텐션이 달라졌어. 완전. 와, 근데 진짜 너무 심하다. 햇빛이, 와.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와, 와, 와우.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돌로 돼 있어가지고. 자, 차 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어우. 자, 카페가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제가 맥북을 챙겨왔어요, 또. 또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무를 또 보기 위해서 정착해서 노트북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와, 차가 많네. 자, 주차. 고고! 주차는 한 번에. 자, 이제 카페로 가봅시다. 카페가 얼마나 좋은지 구경시켜드릴게요. 마스크가 여기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이게? 사각턱 같지 않아요? 아.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지금 이제 카페에서 외주 영상 작업을 좀 했고 시간이 되면 오늘 밤 새벽이라도 끝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 더 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8시니까. 가면서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즐거웠다.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녕.
너무 피곤하다, 진짜. 현지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와, 이게 주말이야? 다음부터 지방 갈 일이 있다면 무조건 KTX 타겠습니다. 아니면 돈이 들어도 운전을 하고 싶다면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를 꼭 타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너무 힘들어. 이제 동네에 왔어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집 가서 일단 씻고 누워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야. 침대에 누워서. 안녕.